동대문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 상황 속에서 감염병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5개월간 풍수해, 폭염, 안전, 보건, 구민생활 불편 해소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총괄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상황 총괄부터 현장 복구, 교통 통제, 구호 의료 등의 빈틈없는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까지 풍수에 대비 하천하수 시설을 정비하고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 위기 상황 관리 시설을 추가 설치해 재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종합상황실과 폭염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운영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방지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백신 4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133개소에 폭염방지 근음막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장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폭우 시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 42개소 시설물에 안전점검을 마치고 도로 공사장과 교통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해 상황 발생 시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정기순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동대문구는 구민들의 여름철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합니다. 여름철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먼지 흡입차, 물 청소차 등 141대의 차량을 운영해 음식물 쓰레기 정시 수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등을 실시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이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 더운 여름철 안전하게 잘 서로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파이팅! 2020년 여름, 동대문구가 준비한 여름철 종합대책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